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마스코트들이 존재하는데요. 브랜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부터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그리고 스포츠 구단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까지 이러한 마스코트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이벤트를 진행하며 단체를 홍보하는 마케팅 수단이며 대중들을 즐겁게 만드는 한 가지의 재미 요소로서 자리 잡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약을 빤 것처럼 행동하고 춤추고 텀블링하고 덩크하고 혼자 온갖 재롱을 다 부리는 NBA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마스코트인 시카고 불스의 베니 더 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니는 포브스 선정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스코트로 선정되었으며 베니 더 불의 틱톡 팔로워 숫자는 4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어떻게 베니는 이렇게 인기 있는 마스코트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과 비교하면 많이 허술했던 첫 베니 더 불은 NBA 역사상 첫 마스코트로서 1969년에 등장을 하죠. 당시 단장이었던 팻 윌리엄스는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즐겁게 해줄 수단으로 베니를 고안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당시 PR 매니저이자 경기장 아나운서였던 벤 벤틀리에서 이름을 따와 베니, 그리고 시카고 불스의 불을 합쳐 베니 더 불로 이름을 지었죠. 당시 베니에게는 한 가지의 룰만이 존재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물지 말 것이었다고 합니다. 베니가 지금과 같은 모습과 역할과 인기를 보인 것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시카고 불스는 단순히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마스코트가 아닌 농구팀 마스코트답게 활동적이며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마스코트를 원했죠. 그 결과 베니는 크게 외형을 바꾸며 활동하기에 편한 형태가 되었으며 아이돌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팬층을 가진 시카고 불스는 베니가 그들에게 날씬한 몸과 활동적인 모습을 장려하는 하나의 롤모델로 만들고자 하였죠. 이렇게 새롭게 탄생한 베니는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이기 시작했죠. 춤이면 춤, 텀블링이면 텀블링, 덩크면 덩크, 혼자 온갖 재롱을 부리기 시작한 베니는 본격적으로 약을 빨고 일하기 시작하죠. 베니의 트레이드 마크인 팝콘 뿌리기, 하프커트 슈팅, 경호원한테 장난치기, 인터뷰하는데 장난치기, 선수 놀리기, 키스 안 받아주는 남자친구 혼쭐내기 등 팬들을 즐겁게 하는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내었죠. 베니의 이런 퍼포먼스는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되며 많은 주목과 인기를 받게 되었죠. 특히 팝콘 퍼포먼스는 베니를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를 잡았고 경기장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되었죠. 이런 미친 퍼포먼스를 보인 베니는 12번 NBA 올스타 마스코트에 선정되었으며 2013년 포브스 선정 스포츠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마스코트, 2015년 NBA 올해의 마스코트 선수상, 2017년 마스코트 명예의 정당에 입상하게 되며 NBA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마스코트로서 자리 잡게 되었죠. 뛰어난 운동 능력과 미친 퍼포먼스로 유명세를 얻은 베니는 시카고 불스에서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닌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되었는데요. 베니는 시카고 불스 경기를 포함해서 1년에 250개가 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으며 묘기 덩크쇼를 선보이는 베니 앤드 더 엘리베이터스의 멤버로 월드 투어를 다니며 시카고 불스를 홍보하고 있죠. 그리고 틱톡에서는 트렌디한 춤과 베니다운 영상을 업로드하며 4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틱톡커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놀라운 것은 시카고 불스의 틱톡 팔로워 숫자는 54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소셜미디어마다 주 연령층이 다르고 이용하는 목적이 다른데요. 틱톡의 경우는 10대, 20대가 주 연령층을 이루며 댄스와 관련된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이유로 시카고 불스의 팔로워 숫자보다 베니 더 불의 팔로워 숫자가 높은 것이며 시카고 불스는 베니를 이용하여 더 많은 대중에게 자신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죠. 베니를 팔로워한다고 해서 시카고 불스의 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카고 불스의 인지도 상승을 기대할 수 있죠. 이렇게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베니 더 불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베니로 활동한 이는 베리 안데르슨인데요. 그는 베니를 맡기 전에 몬타나 대학 마스코트인 몬테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2004년 새롭게 탄생한 베니를 현재 베니로 만든 장본인이죠. 스포츠 마스코트에 따르면 베리의 연봉은 약 20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2억 2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베리는 은퇴했지만 베니는 은퇴가 없죠. 새롭게 베니 역할을 물려받은 이는 공개된 적이 없지만 기존의 베니의 캐릭터를 물려받아 이전과 똑같이 약을 빨고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을 방문하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경기장을 벗어나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마스코트가 된 베니 더 불입니다. 만약 이런 마스코트가 있다면 더욱 경기 보러 가고 싶지 않을까요? 약 빨고 일하는 마스코트 베니 더 불이었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훔친 스포츠 이야기를 다루는 스틸 더 쇼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